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에 한 걸음은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쓰러져도 손을 뻗어주기를 소중했던 너와 나 긴 시간이 흘러도 봄날의 무지개처럼 자연스럽게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사진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BS 제24대 양승동 사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겨울이 되면서 날씨도 추워졌어요. 뭐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쌀쌀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뭐 많은 분들이 우리 KBS의 새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데요. 한 분씩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BS 이사회 이사님들 자리하셨습니다. 김상근 이사장님 함께하셨고요. 박옥희 이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일 이사님, 김영근 이사님 함께하셨고요. 조용환 이사님, 강영철 이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문건영 이사님, 천영식 이사님, 천영식 이사님은 불참하셨군요. 자, 이어서 전원구 감사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이창현 시청자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또 KBS 노동조합의 두 축인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정조인 KBS 노동조합 위원장 자리하셨고요. 다음은 정필모 부사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부사장님, 황영호 방송본부장, 임병걸 미래사업본부장, 김희철 보도본부장, 김덕재 제작본부장, 김용덕 제작기술본부장, 박재홍 시청자본부장, 이도경 전략기획실장, 구근주 라디오센터장, 문보현 드라마사업부장, 김병국 네트워크센터장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특별히 구성원 여러분께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범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성평등센터의 이윤상 센터장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으로 저희 또 KBS의 또 의미 있는 조직이죠. 자, 다음은 계열사 사장님들 한꺼번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KBS 비즈니스의 김진석 사장님, KBS 아트비전 박상재 사장님, KBSN의 박정미 사장님, KBS 미디어텍의 신기호 사장님, 몬스터 유니언 이재길 이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9개 방송총국의 총국장님들 먼 길까지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태영 부산총국장, 소상윤 창원총국장, 최규열 대구총국장, 정혜승 광주총국장, 김종진 전주총국장, 이완희 대전총국장, 송기훈 청주총국장, 이경희 춘천총국장, 홍성엽 제주총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사내 직능단체 및 각 협회에서도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열 PD협회장님, 공화영 기자협회장, 김준성 방송기술인협회장, 범낙규 경영협회장, 박준석 촬영기자협회장, 박영길 카메라감독협회장, 윤인구 아나운서협회장, 이승현 촬영기자협회장, 장병희 계약직협회장, 이대국 전력기술인협회장, 최민영 방송그래픽협회장, 박은희 여성협회장 함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 자리에 KBS의 수많은 구성원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박수로 또 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내방송으로 각 지역에서 송중계소에서 또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구성원들 방송 보고 계십니다.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KBS의 새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지금 새 출발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4월 9일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23대 양승동 사장 취임식이 본관 시청자 광장에서 있었죠. 7개월 정도의 이 전직 사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을 하고 다시금 이사회 사장 선임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서 KBS 사장으로 최종 결정이 돼 오늘부터 이제 3년간 KBS의 경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 양승동 24대 사장 취임식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난 7개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숨가쁘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KBS가 최근 몇 년간 겪고 있는 상황 누구보다 구성원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뭐 경쟁자들은 저 멀리 뛰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계속해서 새 출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답답한 순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파일럿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이 7개월 기간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면 이제부터 3년간이 정말 정규 프로그램이 편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새로운 KBS라는 7개월짜리 파일럿을 보고 믿고 이제 3년 동안 정규 방송 해봐라 이렇게 점 찍어 주신 분들, 편성해 주신 분들이 다름 아닌 시청자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취임사 듣기 전에요.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KBS 사장 후보자 정책 설명에 오셨던 시민자문단 여러분들의 목소리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독립성 유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JTBC와 비교해 신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가짜뉴스를 시작한 상대는 강력한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광고 수익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고 수익에 치중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요.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두 사업 모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데 예산을 끌어다 쓰므로 인해서 또 콘텐츠 제작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KBS다운 콘텐츠에 주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인기 콘텐츠만 살아남고 다양한 콘텐츠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내부적으로 양 진영이 갈등을 겪고 있어서 통합을 시켜가겠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립시키고 통합시켜 가실 것인지. 촛불의 힘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23대 사장님으로 그 6개월간 임시 사장으로서 행보를 해오셨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생각보다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될 부분 한 가지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KBS 방송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 KBS라는 곳이 우리 깊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저 같은 촌놈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로 내가 작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장님 보시면서 그 말이 가장 무서우실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KBS에 관심 가지게 될지 몰랐다. 약속 지키시는지 보겠다.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아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스크린이 올라가고 뒤에 함께여는 미래 뒤쪽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숫자가 앞으로의 3년 1096일의 날짜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빼곡하게 적혀있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충분하구나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기엔 좀 짧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만큼 시청자가 만족할 만한 진정한 공영방송 KBS를 3년 안에 만들어 가야 할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일 거예요. KBS 역사상 시청자가 직접 뽑은 KBS 사장 또 그것도 두 번이나 뽑으셨습니다. 우리 양승동 사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KBS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상근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이창현 시청자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이경호 위원장님, KBS 노동조합 정조인 위원장님, 여러 직능단체 회장님들, KBS 비즈니스 아트비전 사장 계열사 사장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느라 새벽부터 바빴을 지역 총국장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내TV로 취임식을 보고 계시는 KBS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저께죠. 임명장을 받고 나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은 이제부터 소신 있게 일해주세요 였습니다. 지난 8개월은 짧아서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3년 임기를 갖게 됐으니 큰 그림을 갖고 KBS를 바꿔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헤쳐나갈 힘과 정당성이 있는 사장이 됐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사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성공해서 방송사에 의미 있는 페이지를 써주십시오. KBS 사장을 과거처럼 정권이 개입해서 임명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달라. 그 힘으로 KBS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KBS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꼭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지난 두 달간 저는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시민자문단 정책 설명회 그리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KBS 바깥에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KBS의 주인인 국민들은 KBS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KBS가 확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큰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 지난 10월 말 세계 공영방송총회가 KBS 주관으로 서울에서 있었죠. BBC, NHK 등 세계 공영방송사 사장들과 공영방송이 닥친 위기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때 BBC의 토니 홀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은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무한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KBS의 뉴스와 프로그램도 이제는 그냥 완어부댐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가짜 뉴스는 횡행하고 사회는 오히려 분열돼 갑니다.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문화적 다양성은 훼손되고 지역성은 소멸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니 홀 사장은 공영방송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공영방송에 기회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 저와 KBS 구성원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위기 국면은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관 방송입니다. 공익적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KBS에 부여된 미션, 사명입니다. KBS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알 수 있고 KBS를 통해 희망과 위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보람을 더 크게 느끼고
우리가 받는 임금이 더욱 소중해지려면 우리가 KBS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KBS 사장으로서 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KBS가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뉴스와 프로그램 등 KBS의 콘텐츠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목표입니다. 둘째는 KBS가 지상파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 등에서도 충분한 도달률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KBS가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 개념을 넘어 공영미디어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KBS의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도 상승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도달률이 낮으면 신뢰도와 영향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보적 신뢰도와 영향력 그리고 충분한 도달률, 너무 버거운 목표일까요? 저는 분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목표는 우리 조직을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 인력과 예산도 이에 맞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재원 모두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콘텐츠 중심의 전사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뛰어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민첩하고 역동적인 공영 미디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력 운영의 경우 일과 실무 중심의 방향으로 직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단순히 상위 직급이어서 우대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서 대우받도록 할 것입니다. 취재 제작 인력은 꾸준히 충원하되 동시에 안식연재, 명예퇴직제 등을 활용해 조직의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경륜 있는 시니어 직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전략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을 올려서 광고와 판매 수익을 늘리고 이를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창의적이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예능 드라마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KBS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KBS는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적지 않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상파 광고 수입이 수년째 급격히 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비를 제외한 다른 살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올해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를 깎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줄여 200억 원 규모를 긴축했는데요. 이 같은 효율화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휴 자산도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고 인력과 재원을 운영하려면 그리고 이를 위해 긴축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KBS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익숙해진 습관, 몸에 밴 관행과 때로 과감히 결별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을 잘 보내고 혁신할 수 있다면 수십 년째 동결된 수신료도 현실화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다면 KBS는 생존이라는 차원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짧지만 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작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KBS 뉴스와 프로그램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엊그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언론학자 430명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부문에서 KBS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작년엔 8위권 밖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지표입니다. 사내의 불합리와 차별을 개선하는 일 또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성평등센터가 출범했고 준규직 256명의 일반직화에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외주 상생도 KBS가 건강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견인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앞장서서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일부 논란으로 숨고르기를 해야 했지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각 지역에 가장 특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KBS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역국의 조직과 인력, 예산도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국 총괄 임원직을 신설해 지역국 이슈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진화해 가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3개년 계획 아래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공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상파 및 KBS를 묶어두고 있는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 저는 KBS를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미디어 급변 시대에 지상파를 넘어 공영미디어로 거듭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은 그 가능성을 확인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제23대 사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K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봄 꽃 피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KBS를 바꿔가겠습니다. 끝으로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10년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10여 년 동안 KBS 내부에 많은 갈등과 파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갈등과 파행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진정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KB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이제 다 함께 KBS의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앞으로 3년 늘 현장에 함께 있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대 양승동 사장님의 취임사였습니다. 자, 새로운 KBS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사명을 극대화해야 된다. 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입사했으니까 이제 12년 차입니다. 뭐 여기 많은 선배님만큼 뭐 오래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간 뭐 한 번도 KBS가 위기가 아니라는 적도 없었고요.
항상 뭐 콘텐츠가 중심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래 왔나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강력한 개혁을 예고를 하셨어요. 뭐 그래서 두려운 생각도 들지만 이런 변화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KBS라는 미래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3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3년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끝으로 사장님과 모두 함께 악수 나누면서 오늘 제24대 KBS 양승동 사장 취임식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